나 고마운 거 같아. 괜찮을 거야. 아니! 난 망했어! 내 여기는 X됐어!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!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구할 거야!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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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 공지였을 거예요. 아,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와빌리지 내에서 딸은 한 명입니다. 아내와 딸과 아들과 번외적인 여성분이 한 분 계시다 정도가 되어 있고, 일단 오늘 합방 멤버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빌리지가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민수 오늘 휴방이기 때문에 오늘 민수는 안 나옵니다. 은별이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모종 휴방 계속하고 있잖아요. 은별이도 오늘 죄송하지만 못 나옵니다. 이주씨와 원호 이렇게 세 딸을 맞이할 생각입니다. 그것만 묻자 정상인이야 아니야. 근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. 정상인을 데리고 오진 않아요.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. 은별이보단 정상인이 동급일 가능성이 있어요. 이쁘냐? 아마 은별이보다 은별님보다 이쁘고 동급의 관계면 완전 상위 호환 아닌가요? 그렇죠. 은별이의 상위 호환은 맞습니다. 그래서 은별이가 긴장하지 않은 시청자 다 뺏길 거예요. 제일... 자, 그럼 일단 기존 와빌리지 멤버들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제 세 딸 영입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. 오늘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못 받으면 바로 2주 꼴 내겠습니다. 2주 꼴은 뭐예요? 버릴 거면 조언호부터 버려야죠. 아, 네.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. 자,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첫인상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? 김은별은 망했다. 개인적인 감정 아닌가요? 아니, 아니야. 말해 많이. 아, 그럼 본인 대화 좀 해봤습니까? 어땠나요? 30 정도는 아닌데. 뭐... 민수 씨도 지금 휴방 중이지만 한번. 여보세요? 네, 방송 중인데요. 세 딸에 대한 첫인상이나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관심이었다. 은별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. 넌 이제 그 새로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? 재밌긴 한데 그냥 얼굴빨로 예뻐서 그냥 재밌는 거지 이게 막 입담이나 그런 걸로 재밌는 게 아니다. 아, 외모는 인정하는데 재미는 없다. 눈이 즐겁다. 자, 그러면은 은별이보다 이쁘기만 하고 재미가 없는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데리고 오세요. 아, 부디 여러분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세 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여러분 진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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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. 세 딸이에요. 왜? 아 진짜 세 딸이에요. 까면 되나요? 와 수지. 와 민지. 어그로 끌만했다. 당시 오빠년들아 때려쳐. 제가 한 거 아니에요. 아 여기서 맘대로 올려쳤어요. 자, 오늘 타이틀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즈 선배들의 코막내에게 코에 대한 이야기 해주기. 저는 코 가장 선배 코 3강 3강 혜환이. 저는 코 1강 양갱이. 저는 안 했.. 물병 언어. 저는 안 했는데요? 불비동 했잖아. 물병..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코스즈가 아니라. 아니 너도 한 거야. 코에 손 댔잖아. 너 한 거야. 코에 손 댔어 안 됐어. 거라니까? 전 부비동 원우예요. 아, 진짜 완전.. 아 나 진짜..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어떤 거? 본인이 이제 코수술 상담을 들어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딱 문을 열자마자 아, 했던 소리. 내가 작가님이 이제 이게 저라고 생각하시고 어? 어! 아 하자! 이거 하셨어.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제 주변 지인들도 잘 몰라 저 코수술한 거. 그래서 제가 상담 받고 내일 할게요. 그 이야기를 수술 전날 들었어요. 저도. 아, 그래요. 그 얘기도 좀 해줘요. 이거는 이제 양갱이가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. 저는 제가 그날 보호자였거든요. 처음에 한 제가 10분 후에 아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.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이씨 이러는 거죠. 수술이 끝날 때쯤에 제가 깨버린 거예요. 어. 이거 부모 이걸 붙이기 전에 이제 실리콘 넣고 모양 잡는다고 막
이렇게 막 잡거든요. 어, 막 당기고 코를.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자마자 죄송하다고 막 그랬어요. 아 근데 네 말이 맞아. 너 피지컬로 웃기게 됐어. 아 이거 풀고요. 앉아만 있어도 너무 예뻐서 애들이 와 재밌다. 와 재밌다. 봐봐, 아니, 봐봐, 봐봐. 너 앉아 있어봐. 무표정으로 카메라 봐봐. 아 근데 여러분 확실해진 거는 네. 코가 일단 높아지긴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. 만약 이게 좀 진짜 작가님처럼 뭉갰다 올려야 된다 이러면은. 옮겨라. 새로 만든 일기. 어? 아니, 그 의사 선생님도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, 들어보니까 꽤 간단한 수술이더라고요. 제가 하는 코 수술은 많이 안 부었어 일단. 뼈 깎는 수술만 안 하려고 그랬어요. 뼈 깎는 건 너무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. 뭐. 망한 것 같아요. 제가 누워서 이거 하기 직전까지 얘기했어요. 저는 제 순한 이 눈매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이거 돈 주고 한 눈이다. 그래서 앞팀만 같이 이렇게 딸려오니까 저 그거 절대 싫다 이랬어요. 근데 저 지금 딸려와져 있어가지고. 아니 그거는 붓기 때문에 그렇고 내 이게 내 추억이 돋는 게 내가 이게 삼각제였을 때 수술도 하고 이렇게 막 우울증이 좀 이렇게 돋아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내 지인 한 명 있었거든. 지인이 야 괜찮냐 이렇게 막 당황했는데 내가 나 코 망한 거 같아. 괜찮을 거야. 아니 난 망했어. 내 결혼 좆됐어.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갈 거야. 진짜 감동실화했어요. 수술 끝나고 이제 밤에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미미짱이 그날도 돈 아끼겠다고 코인 세탁방 가기 싫다고 저희 집 세탁기와 건조기를 쓰겠다고 온 날이었어요. 그런 관계가 있어. 근데 세제도 안 알려줘. 나랑 쓰더라고. 나 세제 들고 오는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완전 제가 오면서 얘기했어요. 아이스크림 좀 사와줘 했는데 사온 거예요 진짜. 오. 하나는 자기 거, 하나는 내 거. 제가 아몬드 봉봉 사달랬거든요. 한쪽에 내 아몬드 봉봉,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자기 거 넣었는데 뭐 넣었는 줄 알아요? 오. 민트 초코. 소시오패스 아니야? 먹으면서 썩더라고.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. 그 오빠가 다 이렇게 박박 먹더니 야 커피 좀 시켜봐라. 그래서 야 디저트도 뭐 하나 좀 시켜봐. 그래서 시켜줬어요. 아 왜 이렇게 맛없냐 이러고 안 먹었어. 미친놈. 파도 괴다. 아니 미미짱이 제 코 수술을 결사 반대했었어요. 근데 코 수술 끝나고 영상통 하자마자 야 안별아 잘했다 그러면서 미미짱이 헬스장에 있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들한테 와 세상 모든 스트리머들이 얘 보고 아, 존나 비겁하다라고 말할 그게 돼버렸어. 봐봐 그냥 캠 봐봐. 이제 왼팔 이후로 제일 비겁해. 진짜. 아 이런 식이구나. 아, 근데 못 울어. 울면 울면 붙거든. 제가 혼자. 코를 닦는 게 아니라 콧물을 닦는 거구나. 근데 그거 울면 안 돼. 왠지 알아? 내가 울었다고 했잖아. 네. 울면서 코가 점점 부어 진짜. 난 못생겼어 하고 울잖아. 근데 그러다가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눈물이 나. 그래서 코가 점점 부어. 그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나. 또 코를 보면 또 코가 이렇게 부는 애가 그래 그럼 오늘 컨텐츠 영상 통화로 걸자. 형 진짜 못생겼다 너 지금. 신난 거 벌써. 아니 와나나가 두 명? 그래 은별아 너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다 낳고 만나. 나으라니 오빠 다 다친 게 아니야.